아, 정말. 들어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당 노동본부 김용본부장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는 이른바 김용준법 제정 이후에 현장에서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비정규직의 계약직 촉탁직 채용 꼼수를 부리는 현대제철 자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 몇 명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해 주신 국회의원 배영국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전국금속노조 최승민 수석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홍승환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정환 사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에 여러 간부님들, 당사자들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서 여는 말씀으로 여영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여영국 의원입니다. 12월 10일 김용균 청년이 돌아가신 지 1주기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변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2018년 기준으로 한 해에 2천여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산재로 사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일본, 독일 등에 비교하면 무려 4배, 5배에 가까운 산재 사망률입니다. 김용균 죽음을 다시 막기 위해서 진상조사위가 구성되어서 여러 가지 권고사항이 나왔지만 휴지 조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또 우리 김용균의 같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 우여곡절 끝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핵심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장에서 다시 휴지 조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 현대제철에서 휴지 조각이 되고 있는 그 사례를 오늘 폭로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업무는 외주화하지 말라는 법 개정에 따라서 외주화를 하지 않는 대신에 그 자리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정말 파렴치한 이런 기업의 형태, 오로지 비용이 덜 들고 위험의 책임을 오로지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형태는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법의 정신이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하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손 놓고 계십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 기업들은 정말 노동자들의 생명을 또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좀 잘 지켜주시고 정부는 이런 것을 무시하는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과 처벌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국회에 잠자고 있는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도 함께 빨리 제정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취지에 이어서 현장의 생생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로서 참석하셨습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정환 사무장님의 현장 증언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사무장 조정환입니다. 저는 지금 현대제철이 계약직을 채용하겠다는 아연도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연도금 현장은 순간에도 460도를 끓는 용해로에서 철판이 지나가면서 아연이 도금되고 그 도금된 철판은 자동차 강판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위해서 2인 1조로 작업을 하는데 저희는 그 460도 끓는 용해로 앞에서 고무래로 삽질하고 고무래로 부산물을 긁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용균법이 통과돼서 이제 도금
현장인 우리는 정규직이 돼서 보다 안전하고 정말 위험에서 좀 벗어나서 정규직과 똑같은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안전한 작업 현장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년 1월 16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저희 일하고 있는 56명의 직원들을 다 내쫓고 거기에 55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뽑겠다는 채용 공고가 났습니다. 왜 55세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55세 이상 고령자를 쓰게 되면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2년 이상 근무해도 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약직으로 무기 연장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꼼수를 통해서 저희는 오히려 현장에서 힘들게 수년간 땀 흘리며 유해로운 작업 환경 속에서 일해왔는데 다 쫓겨나고 강제 전환 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분통이 터져서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은 지금 아침마다 제철소 앞에서 피켓팅을 하고 현장에서 정말 우리를 어디로 보낼 것이며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10년간 해왔는데 이것을 그만두고 어디로 가란 말인가 분노에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정말 김영문법이 제정된 취지는 위해롭고 위험한 작업을 우리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외주와 도급을 주지 말라는 거였는데 거기에다가 젊은 사람도 일하기 힘든 저희 현장을 55세 계약직을 써서 저희를 내쫓는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모두 얼굴만 서로 쳐다보고 정말 우리는 어디로까지 내몰릴 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장의 노동자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기자분들이 정말 이 현장에 억울하고 분통스러운 모습들을 그리고 현대제철의 이러한 꼼수를 명확히 알려주셔서 제발 더 이상의 제2, 제3의 김영균이 있을 수 없도록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회장님의 큐톤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장 홍성입니다. 현대제철은 지금껏 죽음의 공장이라는 비참한 오명을 써왔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32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현대제철에서 목숨을 잃었고 하청 노동자들의 현장 개선 요구는 항상 묵살되어 왔습니다. 하여 고용노동부에 위안 특별근로감독을 여러 번 실시하였으나 지금도 특별히 바뀐 것이 없습니다.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그 안에서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대제철은 법만 피하면 된다는 얄팍한 꼼수로 외주 요용 인력을 더 많이 충원해서 또 다른 위험을 재생산해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에 대한 고용 형태 공시제만 확인하셔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유해 위험 작업의 도급 금지를 명시했고 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6일부터는 도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급금지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함으로써 하청노동자는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이 수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현대제철에 의한 도급 업무 금지 관련 산안법 적용 처리를 보면 결국 문제가 있는 개정법을 현대제철이 보란듯이 악용한 것이 이번에 확인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말랬더니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알면서 잘못된 개정법을 손봐야 할 책임있는 국회가 현대제철 같은 대기업 자본에게 면죄부를 쥐어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극심한 노사 갈등만
부추겼습니다. 차별 없는 현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오던 우리는 이제 다른 형태의 문제로 고통받게 생겼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 자본이 이런 상황을 무한히 활용해 나갈 것이 매우 우려됩니다. 여전히 수많은 산업 현장에서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또 다른 형태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도 모르게 말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당리당여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다수가 비정규직임을 먼저 두려워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손보지 못한 법 개정 몇 개 때문에 수없이 많은 비정규직이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하고 목숨마저 너무 쉽게 잃어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가정은 맞벌이도 아니면 맞벌이가 아니면 아이를 키워내기도 버겁습니다. 비정규직 신분으로 사는 것도 서러운데 법이 바뀌었다고 멀쩡히 일하던 일터에서 나가라니요.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 현대제철의 편법과 불법을 묵인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비정규직의 죽음으로 개정된 산안법이 휴지 조각이 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너덜너덜해진 산업안전보건법을 즉각 개정해서 도급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그곳에서 수십 년간 성실히 일만 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내치지 말고 품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험의 의지와 금지법도 원칙적으로 제정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현대철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산업법 개정 취지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위험하고 열악한 현장에 무한히 내몰리고 있는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즉각 실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끝으로 금성노조 최승민 수석위원장님으로부터 마무리 발언과 대결문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성노조 수석부위원장 신승민입니다. 금성노조는 그동안 민주노총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비정규직 철폐에 대해서 강력하게 길거리에서 국회에서 청와대에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재벌과 자본은 뭔가 꼼수를 통해서 비정규직을 더 양산해 나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금성노조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읽을 텐데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번 다 자료를 나갔을 거고 간단하게 줄여서 핵심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이영 업무 도급을 금지했더니 계약직, 투탁직, 체업 꼼수를 부리는 현대제철 자본 규탄 기자회견문을 읽겠습니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25살 청년 김영민 죽음으로써 촉발된 이념의 회주와 추진으로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위의 작업, 이업 작업으로부터 분류된 도급 작업의 도급을 2020년 1월 16일부터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제철 자본은 매개월 공장의 도급 작업 공정이 아웃소싱에서 인소싱으로 운영되면 전환되면서 12월 12일부터 돌연 전 현역사를 대상으로 도급 작업 공정에서 일할 사람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었습니다. 그것도 55세 이상으로 우대한다는 것으로 한술 더 떼서 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한 것입니다. 도급 작업은 작업을 하는 이곳은 아연 도급 업무 일명 포트라고 하는 유해 공정으로서 460도가 넘는 작업장에서 중금속 용해로부터 아연을 녹여서 철강 제품을 녹음 작업을 하는 매우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장입니다. 2018년에는 외부 용역 노동자가 460도의 용해로에서 하반신이 빠져서 심각한 화상을 입기도 했던 작업장입니다. 또한 작업 강도가 높아서 허리, 어깨 등 다쳐서 산재율이 높은 작업 공정이기도 합니다. 과연 현대제철이 추진하고 있는 방식이 올바른
법 개정 취지에 맞는 오늘 것인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법을 만든 국회까지 와서 대목고 싶습니다.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것이 유해하고 위험한 공간에서 안전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과 발전소 비정규직 김용근 청년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촉발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철은 국가인권위 시정권고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취지도 아랑곳 없이 언제나 꼼수만 피우고 뒷전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철 비정규직 당진 춘천 지혜는 이번 산업법 개정 취지와는 정반대로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방식을 채택한 현대제철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현대제철의 개정된 법 취지에 맞게 적법한 방식으로 되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을 해나가겠습니다. 2019년 12월 17일 전국 금성노동조합 감사합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40대 취업률이 떨어진 것이 가슴 아프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현대제철 사태를 통해서 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